모닝입니다. 모닝 19년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. 신차고 이제 키로수 뭐 765km네요. 765km 된 차량이고, 요 차량 라파 플러스 원 승용차용 4개, 그리고 승용차용이 4개, 거기다가 플러스 잡지 표준형 하나, 그 다음에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, 배기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2를 2세트, 그러니까 4개 정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요 차량 지금 한 65% 정도 세팅값 정도 됩니다. 차량이 신차를 뽑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우리 제품 장착하시고 효과 보시고, 따님께서 차량을 하나 이제 새 차로 뽑았는데 신차가 이렇게 안 나가요 해가지고, 자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가서 장착해 오마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오셨습니다. 지금 어떠세요? 올 때 확실히 틀리네요. 틀려요? 올 때는 악셀이 쉬었다가 그냥 한참 있다가 나가요 하고 나가는데 지금 바로바로 신호가 바로바로 가는 거죠. 자, 여기 다음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. 가시면서도 충분히 타볼 수 있으니까. 지금 아마 오실 때는 지금 80km인데 RPM 2000, 네, 좀 더 가세요. 지금 다음 신호에서 유턴할게요. 80 정도 됐는데 RPM 2000 정도 쓰고 있고요. 원래 그 모닝 이번에 신차 나온 것들이 차 안 나간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. 아니 뭐 밟아도 차가 안 나간대요. 근데 지금 확실히 틀리죠? 네, 틀리네요. 진짜 악셀을 그냥 계속 쉬었다 계속 탄력적으로 밟아도 안 나가더라고요. 네, 지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100% 그래도 계속 밀죠. 네, 이렇게 탄력 주행이 됩니다. 네, 여기서 유턴하고요. 요 탄력 주행 하는 거는 따님하고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려주세요. 좌우 멀리 빨간 신호거나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엑셀 떼어서 그냥 엑셀 안 밟고 쭉 가게끔, 그런 다음에 이제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, 차간 거리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잡는 거, 요게 이제 퓨얼컷이라고 하는데 요걸 많이 하면 연비도 많이 좋아져요. 알겠습니다. 네네, 그건 꼭 전해주세요. 네. 아니면 휴대폰 빼다서 유튜브 구독 신청 해가지고 야 이거 네 차 한국 올라갈 거니까 한번 봐봐 그러시든가 그러시면 되고요. 뭐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런 거는 그 또 말씀을 해주세요. 어차피 지금 안산 내려가실 때 좀 밟을 때 있으면 고속도 한번 밟아보세요. 알겠습니다. 차가 쫙 깔려서 잘 나가요. 저속이든 고속이든 저희 제품은 다 잘 나갑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모닝이니까 1000cc인데 만약에 사장님 오늘 세팅한 가격을 2000cc 하게 되면 한 35% 세팅값밖에 안 되겠죠. 그러니까 cc에 따라서 세팅하는 게 좀 틀리고, 요번에 모닝 신차는 우리가 세팅값을 잘 찾아내가지고 잘 먹게 좀 잘 찾아냈어요 저희가. 네. 그러니까 경험이에요. 뭐 모든 차를 똑같이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. 좀 틀리게 해요. 오실 때는 깝깝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운전하는데 좀 깝깝한 게 없어졌죠. 엑셀이 좀 빨라졌죠 반응이. 바로 응답이 바로바로 오니까. 응답이 응답이 바로바로. 기아 변속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기아 변속도 빨리 되고 미션 충격 없이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. 그러니까 뭐 신차면 다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, 영상 보면 그런 분도 계신데, 모닝 19년식 요즘에 신차 나오는 차들이 조금 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비 위주로 타라고 차가 좀 안 나가게 만든 것 같아요. 시내 주행을 원래 많이 하잖아요 저 경차들이. 그러니까 원칙한 네. 우리 딸이 아빠 네. 경차라서 차가 안 나가는 거야 이러더라고.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도 네. 불구하고 초반에도 그러니까, 차가 그렇게 안 나갔냐고 경차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. 지금 에어컨 켜고 사장님 저 탔으면 저도 70km 나가고, 원래 경차들은 사람 하나 더 타도 차이가 딱 나요. 저 이제 내리고 사장님 안산 내려갈 때 타보시면 더 가볍게 느끼실 거예요. 네. 반응이 빠르잖아요 지금. 훨씬 낫네. 네. 굶뜨지 않는 털. 굶뜬 게 없어졌잖아요. 아, 차가 이렇게 빠리빠리 해야죠 그죠? 입맛에 운전하는 데는 그 모닝 19년식 경차 차주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면 이 차량 한 65% 세팅값인데 이 정도만 해도 차 정말 잘 나가고 좋으니까 그 답답한 거 원래 그런가 하고 타지 마시고 한번 달아보시면, 지금 엑셀 뛰세요. 저 황색 불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세요. 계속 밀잖아요. 속도 천천히 떨어지고 그죠? 탄력 주행이 잘 된다고요. 요건 꼭 얘기해 주십시오. 안 나간다고 막 밟듯이 운전하면 이제 막 튀어나갑니다. 요거 좀 참고하시면 효과 많이 보십니다. 모닝 신차 사주분들께서는 저희 유튜브 보시면 우리 고객님이 지금 직접 운전하시면서 느끼는 거 말씀한 게 정답입니다.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.
사장님께서도 비싼 돈 지불해서 장착하는 건데, 그죠? 그러면 그 효과 안 나오면 뭐하려고 달겠습니까? 사장님이 이제 먼저 저희 걸 제품을 맛을 좀 보셨고, 그다음에 아 내가 책임져 줄게 한번 갔다 와볼게 하고 끌고 오신 거예요, 그죠? 그건 우리 집사님 되면 안 되는데, 그쵸? 아 그래요? 아 그거는 뭐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, 사장님 차는. 그럼 사모님 영상 안 보시지 않나요, 유튜브? 그렇지 않나요? 아 맞아요. 저희 와이프도 안 보니까 제가 이 사업 하고 있어요. 여자분들은 대부분 차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차 검색하고 이러진 않아요. 아니 처음부터 그러더라고. 네. 세상에 그런 게 어딨네. 맞아요. 이제 가서 운전해보시면, 운전해보시고 사모님하고 저 따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화 한번 꼭 주십시오. 네. 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, 또 이렇게 일부러 또 휴일날도 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사장님 차량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또 좋아지니까, 그거는 나중에 또 오셔서 전화 한번 샀다고 다시 찾아와야겠네. 그러겠어요. 그렇게 하시면 차 또 틀려져요.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제품은 조금씩 추가 장착하면 할수록 차가 좋아지기 때문에 운전이 편해집니다. 장거리 운전에도 피곤하지가 않아. 그렇게 보시면 다리에 힘이 덜 들어요. 그죠 그죠. 발만 좀 얹어놔도 가는 기분이 안 되니까요. 더 1차로 들어가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에서 들어갈게요. 나올 때는 이제 꽉 누르고 왔었는데 그만 안 찍어도 아 그죠. 이게 그만큼 좋아지는 겁니다. 지금 또 나갈 때고 들어갈 때고 또 틀려요. 그 사장님 이제 안산 갈 때 운전해 보시면 또 틀려집니다. 차가 재밌어져요. 이제 이슈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재밌어져요. 그리고 일부러라도 뭐 고속주행 한번 하고 오는 게 차는 또 좋아지고요. 네. 그렇게 인식시켜놓는 게 괜찮아요. 한번 시에 발라봐요. 네, 한번 그렇게 하고 가세요. 연비 신경 쓰지 마시고, 그 다음에 어차피 따님이 운전하게 되면은 뭐 다니던 길 다닐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돼도 연비도 좋아집니다. 평상시에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해도 좋아지는데, 탄력주행은 꼭 이용하시라고. 일부러 저 연비 올리려고 연비 운전할 필요 없어요.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해도 좋아지는 게 진짜 좋아지는 거니까요. 알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효과 많이 보십시오. 네. 네, 감사합니다.